예, 오늘은 미국 247년 전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 이 도구는 중간 다리를 말합니다. 이어주는 다리. 지금 저 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 그게 바로 도구입니다. 도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감사하되 임금들, 특별히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나라를 지금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함을 오늘 본문에 보면 생활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태평양 바다가 한 순간도 풍랑으로 잠잠한 때가 없습니다. 막 큰 풍랑이 치면 수십만 톤 되는 예, 그 조선도 배도 휘청휘청합니다.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한 사람이 잘못 권력을 휘두르면 온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에는 아주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네로 황제는 폭군이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한 왕인지, 그 왕은 로마시를 불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할 정도로 아주 악하고 예,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강퍅하고 지도자가 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 나라와 온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까지,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36년 동안 우리 많은 한국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먼저 천황에게 절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먼저 천황에게 절하고 예배드리고 신사참배죠.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불신앙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온 나라에는 태평양 한가운데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광풍의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잘못되면 큰 나라는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가정이 바로 설 때 그 가정은 희망이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미래가 있지만, 매일 여러분 술 먹고 매일 예 가정에서 폭군 노릇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이렇게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도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 믿는 부모여야만 가정도 평화롭고 가정도 안전한데, 나라라고 하는 이 전체는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왜 기도하느냐? 왜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왜 대통령을 위하여서, 장관을 위하여서, 국회의원들을 위하여서 왜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이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도자가 비록 강팍하고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왕을 완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먹지 못해서 사상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죠.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나가고 교회를 핍박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중국 나라를 경제도 국방도 사회도 교육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제일 먼저 타겟이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 여러분 보세요.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 아닙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공산주의 아닙니까? 북한도 공산주의. 그러나 단 한 나라, 7개, 8개 나라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다 공산주의인데 대한민국 끝머리 있는 대한민국만 민주국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하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안 했습니다. 서울시 광장에서는 하지 말라. 저 빈들이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빈들이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현 미국 대사 필립 골든버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대사도 동성 연애 그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한때는 예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뤘던 영국에 대해서 콜린 크덱스라고 하는 대사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도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참석해서 희희낙락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땅을 잘 밟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 조주받을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사는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미국 나라에서 대사가 그런 곳에나 참석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의 독재자들을 하나님은 예, 다 변화시키시고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나라로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 고요하고 평안하다. 예, 큰 광풍이나 이러한 태풍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상의 자리로 명품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부어서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인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5시 반에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오늘도 우리 이병택 장로님 한길성 권사님 늘 빠지지 않고 또 우리 연합계에 다니시는 김계영 집사님 네, 다른 교회 연합계 집사님이 와서 또 기도하고 우리 사모도 기도하고 네, 함께 새벽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주받은 세력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예, 한국의 예, 장로님이 계십니다. MBC 예, 총 악단장이었던 김정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MBC, SBS 나우나 콘서트 하면 그 사람이 모든 악단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 지하에 예, 콘서트를 합니다. 조용필 씨가 할 때도 이 김정택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을 예, 악기를 잘 다뤄요. 노래도 잘하지만 그분이요 그분이 히트곡으로 낸 것도 많이 있어요. 노래가 그리고 이주일 씨도 예 무슨 예, 이주일 쇼를 할 때도 항상 이 김정택이라고 이 김정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예계에 어떻게 보면 황제예요. 노래도 잘하고 예, 필라델피아 한 세 번 왔죠. 강정지피아노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피아노 아주 선수예요. 선수 악기를 잘 다뤄요. 그런데 이 사람이 SBS 이 쇼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집을 가려고 택시를 타려고 그 SBS 방송국 앞에서 택시를 기다렸는데 택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이 택시를 탔습니다. 네, 평창동 입구로 갑시다. 여러분 평창동에 가보면요 집이 예, 제가 그때 80년도에 갔는데 그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한 250채 되는 이 기도에 어떤 집은 바위덩어리 위에 세워졌고 어떤 집은 이 산 비탈에 아주 그냥 예, 80년도에 보통 40억 50억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한 몇백만 원 몇백억 하겠죠.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집이 없어요. 집이 다 달라요. 통이 다 달라요. 그런데 평창동 입구에 내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잠을 잘 테니까 거기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마디 꺼냈어요. 이 장로님이 기사님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사가 하는 말이 예, 집안이 풍지박살 났는데 무슨 예수를 내가 믿습니까? 집안이 풍지박살 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나갈 여력도 없고 하루하루 벌어서 바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은 교회도 나갈 수 없고 예수도 안 믿지만 예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한강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느낍니다. 자살 충동. 아유, 이 다리에 빠져서 그냥 인생을 끝내야지 끝내야지. 하는 이 기사님의 심정이 하루하루가 절박합니다. 왜 그렇게 풍지박살 났고 왜 그렇게 힘드세요 하니까 자기 와이프는 바람이 나가서 나가고
자기 동생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30 중반된 여성들은 미쳐가지고 동네에 빨래 벗고 돌아다니고 자기 자식들은 이제 12살, 13살인데 엄마 없이 자기가 택시기사로 나오면 지들끼리 라면 끓여먹고 지들끼리 살아가고 저탈 동네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내가 힘든지 이 다리를 한강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차를 세워놓고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야지 하는 경우가 장로님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로님 그런 편안한 생각을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합니다. 참 힘들어요. 예. 얼마나 이 사람이 택시기사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김정택 씨가 택시비를 예. 한 2만 원 나왔는데 한 10만 원 줬어요. 넉넉하게 주면서 쌀 한 포대 사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꼭 교회를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축복받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고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한 2, 3년이 지났어. 2, 3년이 지나가지고 MBC 방송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한 대 왔어. 근데 3년 전에 만났던 그 택시기사야. 그 만나기 힘들거든요. 택시기사를 한 번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택시기사가 한두 번에 10만 대가 넘는데 택시들이 그런데 3년 전에 만난 그 택시기사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휴 요즘은 어떻게 잘 보내세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아 요즘은 아주 살기 살만 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행복해요 아니까 예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주서부터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생이 30대 중반된 동생이 빨개 벗고 동네를 온 동네를 뛰다니니까 어떻게 잡고 다녀요. 너무 부끄러웠어. 미쳐가지고 동생이 미쳤대요. 바람나가지고 침대간 와이프도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다 돌아와요. 아멘. 재미도 돌아오고 바람난 여자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나간 사람도 정신이 돌아오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 그러면서 김정택 장로님이 예, 그날도 예, 돈을 많이 주면서 좋은 거 가져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으라. 여러분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했잖아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예요. 이 높은 니고데모가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요 출세한 사람이요 영화를 누리는 사람인데 인생에 만족감이 없어요. 예수 만나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변화돼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47년 전 1776년 4월 7월 4일 오늘이 바로 미국이 독립이 선포된 날입니다. 각 주 13명의 대표자들이 세계의 미국을 선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각 주 펜실베니아, 뉴욕 또 워싱턴, 미국 전주 13개 주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독립을 쌓아내는데 한 사람만 안 했어요. 예, 그 한 사람만 안 했는데 뉴욕 대표자가 참석을 안 했어요. 12명이 했어요. 12명. 원래는 13명이 하기로 했었는데 뉴욕의 대표자가 불참석을 했어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1620년에 400년 전 하나님을 잘 믿는 영교계 청교도 신앙의 사람들이 103명이 이 땅에 와서 인생의 짐을 풀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보자. 가져온 감자 또 가져온 옥수수 씨앗을 뿌려서 그 해에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의 제단을 쌓고
400년 후에 미국은 이처럼 훌륭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야말로 이 미국은 어느 나라 못지않은 짧은 역사 속에서 가장 예, 대국이 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은 독립선언문을 쓴 예,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권리와 모든 개인의 행복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네.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미국이 영국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영국이 미국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금을 안 내겠다고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장장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3년 동안 얼마나 예, 그 전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미국은 장장 독립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나라, 가장 강대국이 되었고 언제나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에 관한 모든 상은 절반을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절반은 20대 230개 나라에서 나눠갖고 절반은 미국이다. 그거 하나만 봐도 가장 예, 명품 중에 명품이고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상 중에 뛰어난 상, 노벨상을 절반을 미국이 가져오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영향력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과학,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247년 만에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최고의 나라. 세계 10위권 대학 중에 절반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230개 나라, 10개 나라, 230개 나라에서 10개 나라를 가장 좋은 명문 대학을 칠 때에 절반, 5개 대학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230개 나라에서 5개 대학을 가져갑니다. 247년 만의 역사 속에서 미국은 제국과 같은 나라 됐습니다. 여러분 뭐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역사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예, 아시아에도 중동에도 유럽에도 수천 년 역사입니다. 이처럼 1등 국가 247년 만에 독립한 지 불과 독립한 지 247년 만에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게 가장 세계사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 명품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 우리가 예, 찾아야 할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뉴 잉글랜드 폴리머스의 청교도들의 헌신,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짐을 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저들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나라도 바로 서고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여러분 일불짜리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불짜리가 오고 갈 때마다 가장 일불짜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갑니다. 결국은 100불 가지고도 해결 안 됩니다. 20불 가지고도 해결 안 됩니다. 결국은 일불 가지고 해결합니다. 일불. 그 일불짜리에는 사주 워싱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총 사령관이었어요. 7년 동안 전쟁하면서요, 이 사령관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기를 주세요. 독립전쟁 최고의 대장 총사령관이었던 이 워싱턴은요, 자기 땅이 이미 벌써 2만 2천 에이커 땅이 있었어요. 거부예요, 거부. 이 동부에서 최고 거부입니다. 2만 2천 에이커 최고의 좋은 자리에 땅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였어요.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안 돼도 그가 총사령관이 안 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농토 2만 2천 에이커니까 예, 수천만 평입니다. 수천만 평.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총사령관으로 세움받고 이 전쟁을 영국과 미국이 전쟁한다는 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250년 전 영국은 이미 벌써 중천에 떠오른 해였습니다. 아무도 영국을 감히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국을 복된 나라로 이처럼 247년 만에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국을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 강국으로 만들어주시고 포화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미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워싱턴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